잘 들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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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경을 좀 바꾸자. 안경을 내가 저기 올려놨거든? 안경 좀 바꾸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주머니에다 넣어놨어. 리모컨 들어있는데. 가까이 될 것 같아. 오른쪽.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방송에 이어서 또 오늘 이렇게 11시 왔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방제를 왜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랬지? 이거 내가 해놓은 거 아니야? 랄프가 해놓은 거야. 랄프가 해놓은 거야. 내가 한 거 아님. 방제 할 거 없으면 드릴 말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 하나 꺼라. 아, 일단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제 조금 일찍 마쳤는데 오늘은 좀 길게. 예, 가봅시다. 안 괜찮을 건 뭔데? 안 괜찮을 건 뭐가 있겠니? 프랭크 버거요? 저 프랭크 버거는 오늘 안 먹겠습니다. 예. 프랭크 버거는 안 먹고요. 낮에 어머니 만나갖고 어머니랑 밥 먹고, 예. 그러고 배가 불러갖고 아직까지 배가 안 고프네. 오늘도 먹방은 없습니다. 잠시만요. 아, 프랭크 버거.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어제부터 프랭크 버거 얘기 겁나 많이 하네요, 진짜. 많이들 드십시오. 저는 생각나면 먹겠습니다. 아직까지 생각나진 않고요. 아니, 밥 먹은 지 조금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막 배가 그렇게 막 고프진 않아갖고. 그래서 오늘은 배가 고프면은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먹방은 지금 보류. 먹방은 보류. 일단은 소통. 자,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료 안 내신 분들 빨리 시청료 내시기 바라겠고요. 예. 바로 블랙 해줄게. 예, NCT. 아, 나중에 얘기하자. 아우, 머리 아프다. 바로 뭐 오슈로 할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이번 주 코드 하나요. 이번 주 해야죠. 이번 주 일요일 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6시까지 방송을 할 수 있느냐. 무조건 6시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날도 잘할 수 있고, 좀 패턴을 바꿔야 된다. 예, 오늘 무조건 방송 6시까지 해야 합니다. 예. 토요일 방송하냐고요? 토요일 하죠? 토요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는 거죠. 수, 목, 금, 토, 일, 그리고 이제 월, 화, 쉬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추석은 아직 추석 멀었잖아요. 추석 아직 멀었잖아요. 뭐 자꾸 질문이 많아. 코순이 너 뒤질래? 어? 아, 쟤 자꾸 질문을 계속하네. 응? 왜 이렇게 자꾸 말 걸어? 귀찮게 해. 아, 뭘 여자야. 내가 딱 봐도 여자 아닌 것 같은데. 닉네임이 대놓고 코순인데. 코순이 전멸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 여자여도. 무튼. 예. 그래요. 담배는 펴야겠다. 아, 자꾸 채팅창 시덥잖은 질문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러지. 영양가 있는 얘기라든가. 지금 추석 얼마 남았다고. 추석 때 방송하시 물어보고 있어. 그니까 아직 멀었어. 랄프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뭔 본가 안 가냐고 물어봐. 전기야 너 죽인다 진짜. 어?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니까 시덥잖은 얘기를 자꾸 해. 짜증이 는다, 짜증이. 안녕하세요.
민베베님 어서오세요. 팬가 고맙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목소리 좋아서 다행이네요. 예, 제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차에서 제 방송 잠깐 이렇게 유튜브로 돼 있었는데 블루투스 연결했었는데 차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 라디오 같더라고 꼭. 은근히 좀 이제 그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 새벽 시간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예, 방송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오늘은 어허. 뻑가 뭐야? 뻑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 뭐야? 헐. 어허. 실화야? 그렇구만. 이거 아예 이 무가이 장갑 이거 넣어 놓으신 거 이거 구매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 나중에 내가 나중에 결제할 거야. 어어. 뭐 살라고? 아니 그거 수납함 지금 세일하길래. 아 그거? 예. 어. 유튜브 시청자인데 매일 일하면서 풀 영상 틀어놓고 일하니까 시간이 녹아요. 네.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은 팬가입 하시던데요. 님도 하셔야겠죠? 팬가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이 아프네요. 팬가입하라는 얘기가 너무 입이 아파요. 예, 팬가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달에 영화관 두 번이나 갔어요. 예, 8월 달에 데드풀 보고 그러고 저 뭐냐 에일리언 보고 이제 다음 달엔 이제 베테랑 2가 나오네요. 볼 게 또 생겨서 기분이 좋네. 예, 다음 달은 베테랑이 나옵니다. 베테랑 2가 어. 재밌겠다. 정말 재밌겠다. 오징어 게임은 내년에 나오지 않나? 올해. 아, 올해였나? 올해 그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 맞아. 12월 26일 날 나온다 그랬지? 어, 맞아. 어. 12월 26일 날. 난 크리스마스 때 뭐 할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네. 난 크리스마스 때 뭘 하고 있을까? 우울하게 방송하고 있을라나? 추석은 별로 안 기다려지고 크리스마스는 좀 그래도 뭔가 좀 모두에게 설레이는 날 아니에요? 와 진짜 알뜰하게 산다. 핸드폰 이제 그 요금제 쓰면서 멤버십 영화관 갈 일 없는 사람들이 영화표를 그렇게 5,000원에 산다고 당근에다 올리면은 그 자기 거 무료로 해가지고 예매해주고 그 다음에 5,000원 받아서 판다는 거예요? 대박이다. 아 진짜 알뜰하다. 아니 그 1년 동안
그거 안 챙기면은 그 멤버십 안 챙기면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매년마다 보니까 그걸로 뭐 손실이 그만큼 있다고 하던데. 12월 중순쯤에 전대에서 크리스마스 같이 보낼 코순이 모집하라고. 말했지, 누누 얘기했지. 코순이 없다고요. 예, 코순이 없습니다. 전멸했습니다. 멸종. 예. 이성에 대한 욕구 어떻게 푸냐고요? 알아서 풀죠. 알아서 풀죠. 제 방송에 랄프 외에 나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세아나 그나마 뭐 바이크 탈 때나 한번 보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제 방송에 이제 뭐 낯선 사람이 이렇게 나올 일이 없지 않을까요? 네. 아, 뭐 여자 게스트야. 아우, 좀 그만 좀 해. 아, 네, 어저께도 어제 방종하고 났는데 카톡으로 뭐 이렇게 섭외가 또 들어왔었어. 합방 섭외가 왔는데 정중하게 거절했죠. 예. 좀 모시고 싶은데, 좀 나와주실 수 있냐. 네, 아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저거야, 그 뭐냐, 그, 엑셀. 좀 유명한 엑셀 방송에서,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절 때렸습니다. 네. 자, 그 얘기 그만하시고요. 네, 아무튼 그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날씨가 저는 이제 어제 되게 새벽에 선선하고 그래가지고 좀 풀릴 줄 알았는데 낮에는 여전히 덥더라고요. 예, 네, 고점과 저점이 너무 폭이 크다. 지금 계속 32도, 33도 이렇게 찍고 있고 12시 넘어서는 그래도 열대야가 좀 차츰 사그라지면서 23도? 24도? 그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 좀 얼굴이 좀 덜 부었죠. 예. 안 누워 있었어요. 안 누워 있었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 누워 있으면 얼굴이 부어요. 아, 우리 또 개동스. 그래, 우리 개동스 고맙다. 200개. 환절기 감기 조심. 일교차가 너무 크다. 네, 우리 민베베님도 조심하세요. 민베베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미 코로나가 세 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걸릴 일이 없지 않을까요? 예. 네. 1차, 2차 제끼고 3차부터 접종 맞고 그랬었거든요.
코로나가 세 번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감기 2 같은 느낌이라고. 예. 면역력이 핫하치라고. 맞아요. 마지막 코로나 걸렸을 때가 그때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간다고 그 어르신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좀 제가 이제 앉아 있었더니 아 그때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때 코로나 걸리기 힘든 시기였는데 저만 걸렸고 랄프랑 같이 생활하는데 랄프는 안 옮았어요. 제가 좀 면역력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얻은 건 코로나뿐. 전국노래자랑 예선 광탈하고 코로나를 얻었다. 예. 코트님은 보약 BJ 아니죠? 그런데 저는 예 보약을 해본 적이 없고요. 보약 같은 거에 손댈 만큼의 그 깡따구도 없어요. 예, 그 깡따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보약을 예 해본 적도 없고 보약 그거 하면은 그 도파민 샤워를 넘어서서 그냥 도파민이 그냥 아예 절여진다고 하더만 도파민에 절여지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어떤 것도 재미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 그 우울한 질문은 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 듣는 것도 싫을 정도로 제가 뭐랄까? 예. 그런 질문도 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속사정 같은 거는 혼자서 고민하시길 바랄게요. 방울토마토 먹는 건가요? 간식으로 먹는 건가요? 그냥 이게 좋아서 먹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지금이 아침이잖아요. 코트 형님 유튜브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물결표 캐럿캐럿.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낙원의 밤님. 아유 말씀을 참 이쁘게 하시네. 우리 낙원의 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낙원의 밤님. 네. 으흠. 꼰대마인드님께서 별풍선 1000개를 꼰대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뭐예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꼰대마인드님 1000개를 별풍선 10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트 형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영보다 더 친근하고 아버지보다 저... 더 아버지 같은 나의 사랑. 아, 저 이거 안 꺼져. 이거 전전이 넘기고 싶은데. 아.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예. 전자녀 위치 옮겨 놨어. 바로 끌 수 있게. 아니 뭐 좋아해 주시고 뭐 응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예, 감사한데 제가 뭐 감히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예,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잘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뭐 요즘 그렇습니다. 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인상이 좋아 보이나요? 뭐 좋은 일 없어요. 좋은 일도 없고 안 좋은 일도 없어요. 아 우리 개동스가 또 100개를 우리 개동스 너무 고맙다. 기분이 좀 좋아 보이나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랑 이렇게 그 식사를 했는데 외식을 했는데 어머니 차에서 제가 재방송을 이렇게 잠깐 틀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 초반에 목소리 톤이 너무 낮고 좀 굉장히 좀 피곤에 찌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좀 내가 내 방송 목소리 들으니까 좀 루즈하고 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목소리 톤을 좀 올렸더니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기분 좋은 일 없습니다. 기분 좋은 일 없고요. 그래요, 그냥. 마음이 허해요. 마음이 허하고,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여자 때문 아니겠죠? 여자 때문에 맞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여자 문제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예.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까? 예. 나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다음 챕터를 갈까? 예. 아닙니다. 예,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이에요. 거줍잖은 이성 얘기 그만합시다. 별로 대화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네요. 그 저의 사사로운 개인사 같은 거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스스로 꺼내놓는 얘기가 아니면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별로 얘기할 것 건덕지도 없고, 그래요. 썸녀 없어. 왜 자꾸 물어보는 거지? 없다니까. 없어요. 아니, 먼저 여러분들이 뭐 여자 얘기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얘기했나? 같이 일본 간 친구, 그 동생 걔는 지금 쌩깠죠? 쌩깐 지좀 됐죠? 연락 안 하죠? 저는 연락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뭘 왜요야? 없으니까 없는 거지. 아, 왜 쌩깠냐고? 아, 그냥 뭐 여행 갔다 와 싸웠지. 안 맞아가지고. 여행 가서도 싸우고. 성격이 안 맞아서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여행 가서 싸우고 나니까는 서운해져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어요. 뭐 근데 걔가 썸녀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아는 동생일 뿐.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블랙을 해달라는 건가? 오늘 좀 평화롭게 가면 안 되나요, 방송을? 동료 BJ 아니에요. 제가 뭐좀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랬으면 싶으신가 봐요, 다들. 이성 얘기를 많이 하시네. 관심도 없는 이성 얘기를. 영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명도는 좀 모이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팬가이 유튜브 시청자입니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최배일님 고맙습니다. 팬가이 감사드리고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방송에서 뭘 할 것이냐, 일단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다가 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게임 방송 무조건 해서 502막, 예, 2막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고 그러고 아마 방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6시까지 무조건 해야죠. 어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한 4시 한 40분쯤에 방종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원래 하던 그 분량대로 방송을 좀 해 나갈 거고요. 네. 커피, 여기 거 커피는 참 별로다. 별 맛이 없다, 이 커피는. 싼 맛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신내 나는 것 같아. 내가 먹어본 아 중에 제일 맛없다. 아니요, 지금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 예, 배가 좀 꺼지면은, 배가 좀 떨어지면 배꼽 시계가 울리면은 그때 알아서, 예, 즉흥적으로 그 시간대 시킬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걸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도 뭐 산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고소한 거 좋아해요. 예. 여름철에는 회 먹는 거 아니에요. 회가 맛이 없어요. 여름에는. 예, 여름에는 회를 거르는 편이죠. 여름에 누가 회를 먹어? 일단 살이 무르고 추울 때가 회가 맛있고요. 여름에는 뭔가 살이 무르고 어시장이나 이런 데도 잘 안 돼요. 예, 살도 좀 푸석푸석하고. 봄, 가을, 겨울이 맛있죠. 해산물은 우럭이 2만 마리가 폐사당했어. 참 많은 소식들을 알고 계시네. 여러분들도 급이 급팬이라고 여러분들 참 잡다하게 뭐 이거저거 많이 알고 계시네. 예. 우럭키 비키. 다들 텐션들이 높으시네. 제가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제가 제일 텐션이 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텐션이 높고 거꾸로 됐어. 원래 내가 텐션이 높아야 되는데.
예, 텐션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좀 약간 애써 슬픔을 감추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별로 안 그렇구나. 그런 척 해본 거예요. 네. 그런 척 해본 겁니다. 저희 아파트 주변에 음식점 많나요? 주변에 보다는 좀 내려가야 돼요. 청라의 이제 커넬웨이라고, 그나마 청라의 자랑. 지도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영업자의 무덤. 갈 때마다 돼지고기집이 뭐 찌개집으로 변해 있고, 찌개집이 뭐 소고기집으로 변해 있고, 한 사장님이 계속 업종을 바꾸시는 건지, 아니면은 줄 폐업을 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오는 건지, 아 임차인이 들어오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청라 설명회. 어 좋다, 컨텐츠 좋다. 청라 설명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청라에 놀러 오시게 되면은, 청라는 이렇게, 예, 이 한강과 이어지는 이 호수가 있어요. 예, 이게 다 물줄기 따라 쭉 가면 이제 한강이랑 이어져 있고, 배, 막 바다랑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저희 집은 어디 있냐? 저희 집은 저희 집이 어딨죠? 십자가 오른쪽 아래. 네, 여기 있네요. 저희 집 여기. 예. 네.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올해 겨울이었구나. 올해 겨울에 찍은 거구나. 1월 달에. 여기 이제 아파트 정문. 예. 많이 보셨죠? 라이딩 방송할 때. 예. 여기서 쭉쭉 가면은 여기 이렇게 호수가 흘러요. 여기가 이제 커넬웨이라고 하는 곳이고, 뭐 카약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정말 뭐랄까, 예, 인천의 베네치아, 베네치아 마냥 쭉 물줄기 따라 내려갈 수 있어요. 예, 배도 다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예. 근데 이제 이게 거리뷰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 쪽으로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쭉 돌아서 가면은 이번에 불란 아파트가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에 풍경채 아파트, 풍경채 아파트 뭐 언급해도 상관없겠지. 뭐 다 나와서. 예. 풍경채 아파트 아마 이쪽일 겁니다. 세대수 정말 많고 한 두 블럭 가면은 나옵니다. 예. 일단은 청라의 메인 상권은 일단 롯데캐슬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왜냐면 가장 큰 마트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여기가 이제 후문. 아까 갔던 데가 정문이고 여기가 이제 후문. 후문입니다. 후문. 후문이고 후문에서 좀 내려가면 네. 여기 홈플러스 크게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롯데마트. 예, 롯데마트 크게 있어요. 롯데마트와 예. 홈플러스가 둘이서 경쟁을 한다. 예. 인프라가 좋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저쪽 뒤로 더 넘어가면 CGV가 있어요. 예. 쭉 오 뭐야? 오. 예. 지하로 와 버렸네. 그리고 어이고. 예. 아무튼 여기 이제 지하차도가 있긴 해요. 지하차도가 있고 지하차도에서 나오면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메인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원도 많고 예, 카페도 많고 일단은 여기는 이제 상권이 잘 안 변해. 유동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웬만해서 안 망한다. 여기 이쪽 라인 지금 이쪽 라인 왼쪽 라인 그리고 지금 조마루 감자탕에 있는 요 라인 요 라인들은 망할 일이 없어요. 예, 안 망하고 몇 년 내내 유지가 돼 있어. 그건 뭐겠어요? 이 자리가 아주 아주 괜찮은 자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쪽으로 가면 예, 주 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예, 신한은행 보이죠? 신한은행. 여기 센트럴 프라자. 예, 신한은행 여기 2층입니다. 신한은행. 2층이고 여기 이제 홀던 펍이 있어요. 홀던 펍. 여기는 이제 새벽 2, 3시쯤에 되면은 여기 막 이제 람보르기니 같은 차들 되게 비싼 차들 한 번씩 세워져 있고 뭐 형광바지에 이렇게 그 문신 많이 한 무서운 아저씨들이 여기 좀 서성이고 있을 때가 좀 있어요. 예. 제가 보드게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예. 왠지 뭔가 여기는 좀 어두운 그런 뭔가 기운이 있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런 게 있고 여기 이제 뭐 되게 오래된 횟집 도시어부 여기 또 안 망하더라고요. 되게 오래 하고 있고 쭉쭉 가면은 이제 24시 식당 여기 이제 구수옥이라고 있습니다. 구수옥 여긴 이제 도가니탕 갈비찜 곰탕 전문점이고 여기 이제 24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항상 사람이 많고 가장 청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터줏대감 같은 그런 식당입니다. 제가 청라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굳건하게 어떤 그 지키고 있는 그런 아마 자영업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많은 정말 수많은 이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구속 사장님이 가장 오래되지 않았을까. 예, 낮에는 여기 위에 생선구이 하는 곳이고 여기도 낮 아침 점심 장사 잘 되는 곳. 여기 뭐 구속은 항상 24시라서 24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없어요. 뭐 조마루 감자탕도 있고 뭐 여기 구속도 있는데 구속은 사람이 많습니다 항상. 예. 맞아요. 저번에 저기서 먹방 했었죠. 그리고 뭐 이 집은 계속 업종을 계속 바꾸더라고. 쿠덕 오랜만에 찾으려요 꾸벅. 아이고 해피해피야. 해피해피해피 띵띵띵띵띵띵 해피해피해피해피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해피야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갈비집 소갈비 맛있는 곳이 바로 이제 여기 소플러스. 예, 소플러스. 소갈비가 좀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그 소갈비를 내놓는 곳이 여기 장사 잘 됩니다. 장사 잘 되고 괜찮다. 근데 이게 이제 거리뷰라서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지금 요쪽 라인이 다 인도이고 여기가 진짜 이쁜데 여기는 이제 그게 없잖아요. 차도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녁에 되면은 정말 되게 이뻐요. 예, 네온 사인에다가 뭐 양쪽 사이드로 정말 내가 자영업자들의 무덤이라고 한 이유가 뭐 임대 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예, 되어 있는 곳이고 다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기 1층, 2층은 정말 예, 여기 호수를 사이에 딱 두고 정말 많은 뭐 이자카야, 뭐 바, 뭐 돼지고기집, 뭐 호프집 정말 많이 있어요. 예, 많은 메뉴들을 그리고 뭐 곱창집, 대창집, 예, 뭐 삼겹살, 뭐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메뉴가. 그래서 여기로 오시면은 그냥 커넬웨이라고 얘기하면은 예, 대충 여기서 내려갔고 택시에서 내려갔고 여기 이제 계단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면은 되게 엄청난 번화가다. 예, 진짜 저는 그 인천의 베네치아라고 할 수 있다. 이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죠.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와가지고 술 먹으러 옵니다. 주말에는 사람 미어 터져요. 예. 괜찮다, 상권이. 근데 이제 업종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고, 3년 이상 지속된 가게들은 일단 기본 빠따의 맛이 있다. 기본 빠따 맛이 있는 곳.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브런치빈. 예.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24시 카페인데, 지금도 24시고. 지금 24시 안 됐구나. 전환했습니다. 전환했구나. 브런치빈. 예전에 여기서 BJ분들 많이 만났어요. BJ분들 여기서 많이 계시더라고. 좀 어둑어둑하고 메뉴들이 다 맛있고 뭐 샐러드 뭐 이런 것도 많이 팔고 뭐 스파게티 팔고 이런 곳이라서. 예. 그리고 뭐 보여드릴 게 그냥 아무튼 여기가 다 메인 상권이다. 이곳이 전부 메인 상권이다. 예. 그 라라코스트. 예. 라라코스트, 롯데월드 가면 있는 라라코스트 여기 있습니다. 그냥 뭐 여느 그 저 신도시에 있는 이런 번화가의 느낌이죠. 예. 그리고 여기 좀 장사 잘 되는 데가 명랑핫도그. 여기 명랑핫도그 여기도 지금 몇 년째 잘 되고 있어요. 명랑핫도그는 안 망하더라고. 간혹 줄도 서 있고 사람들이 명랑핫도그를 많이 찾죠. 그렇습니다. 다이소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그 웬만한 집들은 다 가서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찝어드리는 집들은 맛있는 집들만 찝어드리는 거예요. 예. 진짜 많잖아. 이차돌 있고 뭐, 예? 뭐 뚝 뭐 저기 국밥집에 그리고 국밥 뭐 제 개인적으로 이대장 청라에서 이대장은 국밥은 여기 무봉리 순댓국 노란 간판 보이죠? 무봉리 무봉리 순댓국입니다. 여기 정말 맛있고요. 장태익 참치도 예전에 많이 갔었죠. 어머니랑 처음 갔다가 맛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은행에서 일 보고, 예, 은행에서 일 본 다음에 이제 점심을 여기 무봉리 순댓국 가서 먹고, 예전에 장태익 참치 많이 갔었고, 서브웨이도 있죠. 그 이 집도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수철인의 왕새우 튀김.
실제로 한 먹어본 적은 없는데 수철이네 왕새우 튀김은 안 망하고 계속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집들은 청라에서 이렇게 정말 경쟁이 얼마나 빡세겠어요. 옆에 다 음식점이고 다 뭔가 카페에다가 다 그런 데인데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니 아저씨가 한국에 이제 내한해가지고 블루베리 주스 많이 먹고 하는 곳이 이제 주시로 알려져가지고 주시가 있죠. 청라에도 주시가 있습니다. 주시. 예. 근데 혈당 관리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주시를 아예 안 가게 됐습니다. 예. 주시. 이거 뭐 올리브영 예, 있고. 올리브영이에요? 올리브영이야. 그리고 이제 24시가 많이 없는데 신도시라서 예,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사인 뭐 이제 아기 있는 집들 이제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살고 이런 곳이라서 그런지 24시가 많이 없어요. 예, 근데 그나마 아까 구수옥 그리고 거기 마주편 집 거기 마주편 집은 거의 안 가고 구수옥을 많이 가고 뭐 조마루 감자탕 그리고 24시 전주 콩나물 국밥 예, 이 집도 오래된 집이다. 가끔 가서 이제 뭐 비빔밥이랑 콩나물 국밥이랑 같이 시켜가지고 먹으면 맛있다. 태청로 여기는 2층에 있는 그 중국집인데 코스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테이블이 있고 그래서 가끔씩 가서 먹는다. 콩나물 국밥집은 많죠. 어디에나 있고. 여기 냠냠박스 배달 대행 전문점인데 지금은 바이크 한 대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 스쿠터가 지금은 줄줄이 서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복장한 아저씨들이 담배 피고 있고 막 약간 뭐 저녁 되면 조금 소란스럽게 계시기도 한 그곳이 바로 냠박이다. 예, 냠박. 예. 그리고 좀 오래된 집이 한 군데 더 있죠. 버거킹. 예, 버거킹이 있습니다. 버거킹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버거킹을 청라 버거킹에서 내가 처음 버거킹을 이렇게 접해서 그런지 첫 시작이 참 좋았어야 되는데 맛대가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버거킹은 항상 시킬 때마다 실패. 한 10번 시켜 먹었나? 그동안 청라 살면서. 나는 맛이 없더라고요. 버거킹 정말 불호. 예. 이쪽으로 한 뭐 별거 없고요. 이쪽이 다 그냥 메인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전부 다. 예. 이쪽이 다 메인 상권이다. 예. 홈플러스, 그 롯데마트, 그죠? 이쪽이 다 요 밑으로 다 메인 상권. 예. 임대료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그 조금 밑으로 이제 이동을 해보면은, 그, 지젤이라고, 지젤. 스타필드급은 아니고, 예. 근데 제일 큰 빌딩일 거예요, 아마 청라에서. 제일 큰 빌딩인데 뭐 영화관도 있고 이거저거 있는데. 자, 지젤로 가 봅시다. 지젤. 여기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제가 자주 먹는 시켜 먹기도 하는 그 마라탕 집이 있는 곳이라서 예. 여기 이제 앞으로 오면은 여기 지젤 건물이에요. 굉장히 크죠 건물? 무지하게 크죠?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요. 예, 진짜. 여기 그래서 뭐 볼링장 있고 뭐 메가박스 있고 또 프랑크 스케이트장도 있고 프랑크 먹은 스케이트장도 있고. 또 여기 이제 지하 1층에서는 그
뭐죠? 그 뭐, 타가 디스코 아 뭐 디스코 팡팡. 예. 디스코 팡팡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롯데리아도 있고. 예. 롯데리아 여기 있습니다. 롯데리아 있고. 예전에는 영화 보러 여기로 많이 갔었는데 이제 이사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CGV만 간 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시켜 먹는 그 버거, 예, 프랭크 버거 집이 이 집입니다. 예, 이 집에서 저희 집으로 배달을 해주겠죠. 프랭크 버거. 여기는 근데 문 일찍 닫아요. 여기 말고. 그 여기 아마 또 저 올리브 형이 또 여기 이쯤에 있는데. 그리고 뭐 여기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니. 아무튼 이 안에 들어가면은 그 마라탕 집이 있어요. 마라탕 여기 되게 맛있어.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던 마라탕 집이 여기 있었다. 그리고 그나마 또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청라의 호수공원이라고 치면 돼요. 커네웨이랑 호수공원이랑 좀 달라요. 아까 커네웨이라고 했던 곳은 약간 베네치아 같은 곳이고 그 청라에 있는 저기는 매치에서 올려놨습니다. 친절님이 주시더라고요. 잠시만요. 뭐야 이게? 오 이렇게 그치 이렇게 봐야지 드론뷰로 봐야지. 예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청라 호수공원에 있는 오리배. 야방 다 했었죠. 여기서 앉아갖고 쉬기도 했었고 산책 방송하면서 역캠도 많이 내려갔었고 약간 습지 느낌. 예 자연과 함께하는. 되게 좋죠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네레이가 청라의 남쪽 남청라. 여기 지금 위쪽이 북청라인데 북청라에서 남청라까지 쭉 이렇게 길이 이어져 있고 지금 제 여러분들 채팅창에 있는 저 지금 나이키 건물 보이죠 여기? 예. 여기 이제 CGV 스퀘어 세븐이라는 건물이고 나이키랑 이제 CGV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영화를 많이 보고 정모도 여기서 많이 했었죠. 영화관 정모 여기서 있었습니다. 스퀘어 세븐 쭉 여기 따라서 가면은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영업자들의 지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너무 따닥따닥 다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 예, 정말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정말. 예. 이제는 진짜 건물이 거의 꽉 찼어요. 그 밑에 여기 배 타시는 분 보이죠? 여기. 이분 보이죠? 이렇게 배 타고 날씨 좋을 때는 카약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실제로 물고기가 다 살아요. 잉어랑 뭐 애들이 되게 많이 이제 완전 자연 그거라서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들 많이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잉어가 많아요. 잉어. 야경. 예. 청라의 야경이다 이게. 더샵. 더샵이 이제 가장 청라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일 거예요. 저희 집에서 지금 이제 그 베란다 문 열고 창문 딱 열면은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더샵. 예. 저기 저 펜트하우스에 이준기 씨가 왕의 남자 이준기 씨가 계약을 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아무튼 거주 중이래요. 57층. 아, 현재도 거주 중이시라고.
네, 딱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리들이 이제 중간에 다 있어서 건너서 왼쪽 쭉 구경할 수 있고 오른쪽도 쭉 구경할 수 있는 예,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날 좋고 이런 날은 이렇게 LED랑 이런 거 싹 다 틀어놓고 아주 예, 이렇게 해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영상으로 한눈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네요. 청라 설명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이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 차 없으면 좀 힘들긴 하죠. 네.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이제 버스 타고 나가야 돼. 그게 지금은 좀 단점이다. 근데 지금 지하철역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거는 계속 개발 중이라는 거니까 네. 이미 지하철이 다 들어서고 나면 이제 다 먹거리는 끝나는 거죠. 지금 이제 호재가 몇 개 안 남았어. 내년에 이제 그 영종도랑 이제 인천공항이랑 이어주는 가장 짧은 이 다리 제2연육교라는 게 생겨요. 원래 인천대교 그리고 영종대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통행료도 되게 비싸죠. 근데 이제 제2연육교가 생기면 여기 이제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라서 좀 쌀 거예요. 네, 아마 그리고 가장 짧은 거리.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 세 군데가 생겼다. 네, 세 군데로 늘었다.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군데 더 늘어서 그렇게 되고 이제 또 스타필드 들어설 예정이고 그래요. 뭐 그냥 그 정도. 예. 그리고 이제 뭐 지하철역도 들어서고 그 정도. 예. 예, 스타필드 생긴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청라 스타필드 들어서는 곳이 27년에 예정인데 네. 코스트코 옆이네. 지금 코스트코 생겼잖아요. 코스트코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기가. 네. 지금 짓고 있는 스타필드인데 하남 스타필드급은 될 거예요 크기가. 네. 이제 거리뷰로 좀 보면은 그냥 아주 광활하죠. 네. 아주 광활하죠. 굉장히 큰 규모의 스타필드가 들어선다. 가도 가도 끝이 없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저게 다 스타필드 부지입니다. 예. 네. 네. 게이트 이름 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 한 바퀴 이렇게 겉에 싹 돌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예. 스타필드 공사.
그 건너편 그 광활한 대지 있죠. 거기 아산병원 있거든요. 아, 멀다, 멀어. 이렇게 스타필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논밭뷰인데 지금 개발 중인 거니까 호재라는 건 여러분들 주변에 뭐가 없어야 호재인 거야. 다 짓고 나면 이제 그때 먹을 게 없는 거지. 여기 이 주변에 또 다른 부지에 아산병원이 생긴다 그래요. 요쪽에. 요 코스트코보다 1.5배 아니 스타필드보다 1.5배 큰 것 같아요. 아산병원이 또 요쪽에 이제 크게 들어섭니다. 이제 이 아산병원이랑 저 스타필드 요쪽이 흥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위쪽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도로 막아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2연휴교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는 가장 짧은 루트에 제2연휴교가 여기 들어선다. 그럼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다리, 이게 생기고 그렇게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쪽으로 다리가 쭉 들어섭니다. 예. 이쪽으로 다리가 쭉 들어서고, 저쪽에선 이제 인천공항에서 오는 차들, 그리고 또 영종도에서 이제 스타필드로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섬이랑 이어버리는 거니까, 무지하게 호재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또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코스, 그 시작점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정서진에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뭐냐? 바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자전거 루트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날씨 좋은 날에 여기 오게 되면은 전 바이크 타고 여기를 지나가요. 일부러 보기도 좀 그 좀 여기 이제 영종대교인데 이쪽으로 해서 슥 바이크 타고 저는 이제 여기를 많이 지나다녀요. 이렇게 해가 저는 쭉 해서 강화도로 가기 때문에 강화도 갈 때 이 길로 가거든요. 이뻐가지고 길이 그럼 이제 항상 갈 때마다 날씨 좋은 날에 이 자전거나 바이크나 겹쳐요. 날씨 좋은 날은 이제 여기 자전거 엄청나게 계시고 여기서 이제 뭐 인원 통솔 해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그 루트로다가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아 뭐 여의도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부터가 딱 스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가 이제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기가 이제 인천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인천 여객선 터미널이고 여기 이제 아라빗 섬이라고 해요. 아라뱃 길에 그 아라빗 섬. 여기 위에 이제 라운지가 있고 맨 꼭대기로 올라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뭐 쌍안경으로 강화도도 볼 수 있고 근데 재미없어요. 노잼이고 뭐가 없기 때문에 강화도는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로 좀 나오면은 이제 이쪽 이제 큰 공업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 있죠. 마주편에. 그러고 이제 강화도로 넘어가려면은 이쪽으로 쭉 가면 강화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 영종도는 여기 영종대교 바로 고속도로죠. 바로 지금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로 쭉 가면은 이제 저기 그게 나오는 거죠. 인천 그 공항이. 인천 공항 많이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쭉 가면 이제 인천공항 나오는 거죠. 영종도로 가는 길. 예. 영종도로 가는 길 쭉쭉 가줍니다. 예. 인천대교랑은 다른 이제 영종대교인데 서구 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요걸 타고 많이 가고 이제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기 끝에 예, 요 역쯤에 이 인천대교가 있습니다. 인천대교. 서울에는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인천대교를 쭉 타고 가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예, 영종대교로 해서 쭉 가는 거예요. 다리가 두 개가 있죠. 예, 다리가 두 개가 있고 내년에 이제 나오는 길이 바로 제2연육교. 제3연육교. 예, 제3연육교. 예. 그렇게 되어 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가셨던 길이 인천대교. 여기 하나. 이름이 청라대교로.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영종도. 요 조그만 곳이 영종도고, 인천국제공항 있고,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 있죠. 여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인천공항 있고, 파라다이스 호텔. 파라다이스 호텔이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의 도박장이 딱 두 군데 있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바로, 예, 저,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강원랜드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만 출입 가능한 이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죠.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외국인들만 갈 수 있는, 도박할 수 있는, 예, 카지노, 예, 파라다이스 호텔. 전청조가 사기쳤던, 예, 거기 회장의 딸이라고 혼외 자식이라고 구라쳤던 그 파라다이스 호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필드에서 바로 옆쪽에 가깝게 이어주는 제3연육교가 이제 내년에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곳이 세 군데가 열리는 거죠. 아마 스타필드 들어서면은 북청라는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예. 스타필드는 뭐 망할 수가 없어요. 워낙 뭐가 많기 때문에 스타필드는.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메인 상권은 요 라인 이 커넬웨이가 있는 요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서면은 요쪽으로 좀 많이 옮겨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청라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필드 가보니까 괜찮던데요? 스타필드 가보니까 괜찮던데? 일산 스타필드. 거기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있어요. 그 저 파스텔이라고 롯데 계열사만 있는 그 아이스크림점이고 거기가 전 파스텔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어요. 진짜 제일 고소한 우유 순 우유 아이스크림. 예. 뭔가 건강한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예. 파스텔. 롯데월드 가면 있고 롯데 계열사 가면 있는 파스텔 아이스크림. 아무데서나 먹기 힘들다. 예. 코스트코 아직 안 가봤는데 뭐 글쎄 뭐 별로 전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코스트코. 집에서 뭐 이렇게 요리를 많이 해먹는 것도 아니고 저는 코스트코보다는 테무가 더 좋아요. 예, 테무가 더 좋더라.
태무와 알리가 있기 때문에. 예. 알리에서 금반지를 샀다고?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 담배 한 대 필게요. 예. 담배를 한 대 핍시다. 영양가 없는 채팅하지 마세요. 예. 대답이 귀찮습니다. 아시겠나요? 제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상냥한 사람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방송을 6시까지 꼭 할 거라서 예, 방송 좀 길게 이어나가겠습니다. 50은 제가 이제 정규 컨텐츠 다 끝내고 네 2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끼리 채팅창에서 싸우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끼리 채팅창에 싸우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싸우지 마시고요. 예. 분열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따로 놀게 되니까 싸우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도는 조금 모이면 틀어드릴게요. 자, 경고를 드렸는데 자꾸 싸우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보내겠습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여러분들끼리 싸움 방송이 하기가 싫어요. 에너지 낭비. 싸우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님, 영도. 지금 영도 3개 모였거든요. 한 뭐 5개 모이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같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굉장히 방송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데 이게 제 잘못인가요? 내가 뭔가 방송을 잘못하고 있나?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다들 더위를 드셨나? 네. 왜들 그럴까? 내가 잘못했나 오늘 방송을? 이럴 땐 빨리 컨텐츠를 해가지고 뭔가 좀 여러분들 집중시키는 게 좋긴 한데 컨텐츠 바로 시작하기에는 약간 좀 좀 부족하다. 예, 약간 부족하다. 아이고 부장님 감사합니다. 코아. 푸딩님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만두 개를. 아니 오실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만두 개? 푸딩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푸딩님. 네, 컨텐츠 시간이 좀 앞당겨졌습니다 여러분들. 1시에 시작할게요. 1시에. 1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아, 제가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푸딩님한테 뭐 받기만 하고 뭐 이렇게 제가 뭐 따로 해드리는 게 없고 제가 또 리액션이 없는 또 예? 스트리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10분 정도 컨텐츠 하기 전에 10분이 남았으니까 20분 남은 동안 영도도 보고 노래 딱 하나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제가 노래를 하나 해드릴게요.